아주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나는 새해 복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팀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숙소를 세 군데 찾아왔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찾아야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발바닥이 땀이 나게 뛰어다닌 네. 끝에 제가 세 군데를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기 힘드시고 그리고 사실 여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도 뭔가 이렇게 권고하는 듯한 방송은 아니고요. 가진 역마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 난 집콕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우울하다 라고 한다면 잠시 서울 근교로 네. 좀 떠나서 호젓하게 좀 프라이빗한 호캉스를 즐기고 오시라는 의미에서 네. 커플끼리 가볼 만한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집 그다음에 네.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아 여기 가서 좀 힐링하고 오세요 하는 세 군데를 네, 뽑아갖고 왔어요.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약간 커플? 연인이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의 감당할 수 있는 느낌? 지갑 좀 열 수 있겠습니까? 약간 좀 벌써부터 비싼 느낌이 듣기도 전에 약간 나의 주머니 네. 살짝 털리는 느낌으로 이름이 상당히 거창한데 되게 럭셔리해 보이죠? 네.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어요. 객실이 좀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되는 네. 그리고 또 객실 안에 풀이 있는 그런 룸도 있기 때문에 객실 안에? 네. 오, 그래서 로맨틱해라. 그리고 밥도 안에서 먹겠다 하면 뭐 룸서비스 해주고 하니까 온전하게 그냥 연인끼리 뭐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호텔이에요. 공간이 넓은가요? 아, 애석하게도 연예인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좁은지 물어보는 건데 아주 붙어 있어 보자. 비벼 있어 보자. 그래서 여행 기자가 생각하는 반얀트리가 이제 연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네. 이유는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로맨틱하게 좀 프로포즈 할 수 있도록 그런 류의 이제 패키지를 판매를 해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얀트리가 다 해주는 거야. 돈만 내면 돼. 우리는. 아, 우리도 그렇다면? 아니야. 그 하시는 분이 돈만 네. 내면 되고요. 그 패키지를 구입을 하고 예약을 하면 이제 소품부터 뭐 이런 것들 다 분위기를 그 무드를 조성을 해주는 거. 뭘 주겠지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이렇게 좀 받고 기쁘고 눈물 네. 흘리고 뭐 이러면 됩니다.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준다. 네, 그렇죠. 역시 그렇다면 돈은 많대 쓸 수는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그치. 그럼 이제 이름마저도. 격조 있어 보여. 이런 네. 공간은 좀 어떻게 방역을 좀 하고 있어요? 방역이 제일 중요하니까. 철저하죠. 왜냐하면 여행업계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좀 그래. 약간 인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역에 철저히 네. 네,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손 소독제, 마스크, 열 체크부터 해서 뭐 객실 소독, 뭐 이런 방역 작업 되게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룹 차원에서도 또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러면은 반얀트리 약간 격조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일단 좀 뭐 가격대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라이브 쇼핑에서 이제 객실을 막 판매를 했어요. 네. 할인가에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만 원대였어요. 최저.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네. 좀 한번 쓰셔서 아 그렇게 한번 네, 화끈하게 평생 입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나중에 난리 뒤에서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오늘 한번 네, 화끈하게 네, 하는 것도 네. 반얀트리에서 도와드립니다. 프라이빗하게 역마살 잡자. 연인과 가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이 다음번은 좀 어떤 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좀 네. 갈 만한 귀요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어떤 곳인지 네. 여행기자가 생각하는 골든새들이 아이들을 함께하는 이제 가족 단위가 가야 되는 이유. 아, 그 이유? 아이들 물놀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외에 온수풀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은 좀 꺼려지니까 네. 그리고 또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즐길 수 있으니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요. 널찍널찍해서 뭐 가족들이 다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해도 되는. 한꺼번에 들어가도 물이 넘치지 않나요? 넘치지. 신나게 놀다가 허기가 지면 바로 나와서 고기를 구우시면 됩니다. 아, 고기도 구울 네, 수 있어요? 바베큐 존이 따로 옆에 데크에 있어요. 불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은 이제 숯을 가져다가 피워줘요.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네네. 풀빌라니까 조금 방역 같은 것들 좀 다른가요? 또 방역을 되게 철저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독채잖아요. 한 네. 12채가 있거든요. 소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더 철저히 하는. 그러니까 객실 소독 다 필수로 하고 여기는 무엇보다 이제 풀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온수인데 네. 약간. 네. 또 약간 아 네. 얘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찝찝할 수. 약간 따뜻한 물 약간 또 약간 서로가 서로 걱정되는. 왜 따뜻한지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소독을 해요. 자동 소독을 처음에 이제 하는데. 아, 자동 소독이 되어 네, 이제 있고. 그것도 좀 끼림칙하다 해서 직원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다 빼고 벽 청소를 다 해요. 막 이런 작업을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도 이제 동물 좋아하잖아요. 네, 동물. 여기가 원래 승마 클럽이었어요. 오. 네, 그래서 말을 탈 수 있어요. 유소년 있구나.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원래 운영하셨던 거니까 확실히 승마 클럽을 빼놓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아이템인 거네요. 말해줘야지. 승마 클럽. 승마 클럽 이거 빼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 또 이제 계속 붙어있으면 또 지지고 볶고 난리나고 난리나고 원래 집에서 안 싸워도 나오면 더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꼭 밖에 나오면 이러더라! 네. 넌 지금 밖에서 제대로 안 해! 막 이렇게 그래. 이럴 때는 더 큰 싸움 만들지 말고 나가야지 그럼 나가세요. 뭐 바깥에 뭐 이런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양평이 이제 용문사도 있고 두물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평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홍천강도 있고 네. 뭐 주변에 이제 비발디 파크도 있지만 내리지 말고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오시는 걸로. 가버려. 차이가. 거기다 내려놓고 오든가. 엄만 갈 거야. 엄만 갈 거야. 송이는 여기 있어. 더 프라이빗하게 역맛살 잡자. 그럼 이제 연인과도 가봤고 아이들과도 가봤고 남은 선택지는 또 무엇인가요? 우리 나이든 부부 뭐 아니면 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실 수 있잖아요. 이제 효도 타임. 네, 효도 타임. 효도해야지 이제. 힐리언스 섬마을이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힐리언스 섬마을 약간 생소한데 네. 섬마을은 착할 선인가요? 베풀 선인가요? 대본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웰리스 리조트인데요. 네. 일단 입구부터 휴대폰이 안 터져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굉장히 좋은 곳. 아~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근데 장점인가요? 그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톡 좋으세요? 한 번쯤은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직장인들이 가야 하는 그런 나의 힐링 해야 되는 쉬는 사람 보내도 되고 저는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요. 카톡 소음, 그러니까 그 공해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롯이 좀 뭔가 뒤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약간 모든 것들을 하기에 되게 좋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 네, 갔다 왔어요 저는 카톡에서 벗어나서 카톡 지옥에서 1박 2일을 즐기고 차를 타고 나오는 순간 입구를 벗어나는 순간 몇백 통이 혹시 그날인가요? 네, 연락이 닿지 않던 그날?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날 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더 프라이빗하게 역맛살 잡자! 일단 네. 공기 좋은 곳에서 그쪽에서 식단 관리를 다 해주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그 공간도 그렇고 네.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힐링을 네네네. 그걸 잡았구나. 그래서 뭐 명상을 하든지 트레킹을 하든지 그리고 또 싱잉볼 아시죠? 요새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들으면서 좀 명상을 하면서 좀 마음을 정화하는 뭐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템플스테이 같은 거요? 템플스테이랑 비슷하지만 사찰은 아닌 뭐 그렇게. 아 그러면은 밥 얼마나 건강하게 나오나요? 뭐 나물 맛 나오나요? 아니요 너무 건강하게 나오죠. 고기도 나옵니다. 템플스테이보다 닭고기가 나 닭고기 닭고기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요? 너무 많이 먹어요. 맛있어서 나의 건강을 챙겨준다고 챙기러 왔다가 많이 먹고 살쪄서 돌아오는 다이어트는 안 되고 네네네 뭐 그런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으셨던 분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많이 몸이 좋아졌고 식습관 뭐 그런 체질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몸이 약하신 분들 좀 스트레스에 약하신 분들은 좀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좀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가격대가 1박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20만 원대 수준인데 밥을 줘 프로그램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안 되는 거예요. 다 돼. 그러면은 전화만 내가 못 받는 거야? 아니면 TV도 못 보고 인터넷도 못 해요? TV가 어딨어요? 이분
그런 건강을 더 생각하니까 방역도 약간 더 특별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드는데. 특별하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 하고 있고요. 네. 외부랑 또 차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이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위험하죠. 엄청 철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지양하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럼 주변에 좀 뭔가 돌아볼 만한 데도 있나요? 그래서 뭐 홍천강도 있고 주변에 팔봉산도 있고 경치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난 여기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 하면 춘천까지 가는 거지 우리가. 또 보내버리는, 네. 춘천까지 보내버리는 네. 걸로.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밥을 주었지만 또 춘천까지 가가지고 닭갈비를 한번 먹고 오는 막국수를 먹고. 아, 그 또 주변에 얼마 안 가면 막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후루 짭짤 후루루 짭짤. 네. 어딘지 밝히진 않겠어요. 한 네. 7천 원이면 뭐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밤에 되게 좋았던 게 불멍할 수 있어요. 불멍? 네. 불 이렇게 장작불 이렇게 지펴놓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뭐 불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입 심심하면 고구마 같은 거 막 이렇게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역시 힐링하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졌다,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 꼭 모시고 한 번쯤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더 프라이빗하게 역마살 짭짜. 이렇게 문화팀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숙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꼭 여행을 가라 하는 취지의 방송은 아니고요. 내가 역마살이 있어서 안 가면 이제 난리 난다, 뒤집어진다, 아프다, 뒷골이 땡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숙소들을 찾아본 거니까요. 좀 이제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 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경품을 또 마련을 했죠? 저희 처음 아니에요? 참. 나 너무 힘들었어. 아주 저희가 전화를 수십 통씩 해가면서 읍소하고 울고 울고 불고 무릎을 꿇고 네. 어렵게 얻어낸 숙박권. 내가 꼭 여기를 가야 한다, 난 여기를 가지 않으면 아주 안 된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성심성의껏 댓글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외에도 또 뭐 약간 기념품도 있으니까요. 아, 좀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 사연은 이제 구구절절 써주셔야 돼요. 저희의 눈물을 자극.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가난했었고 나는 외침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엄마는 몇 번 나가신다고 하셨어. 네, 저희의 심금을 울리는 댓글이 많았으면 또 좋겠네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되게 반응이 좋잖아요. 오. 더 어마어마한 거. 2탄을 네. 또 준비해서 공약이에요. 공약 얻어오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보내세요. 안녕.